여러분, 요즘 노트북 고르기 너무 어렵죠? 어떤 게 좋은 건지도 모르겠고, 가격 대비 어떤 게 쓸만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말이죠. 하지만 이 브랜드의 이 제품만큼은 고민 없이 딱 믿고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표준 노트북 MSI A617 i5 프로젝트 MX입니다. 믿을 만한 제품답게 합리적인 가격에 뛰어난 디자인과 마감을 자랑하는 9월 표준 노트북 MSI A617 i5 프로젝트 MX입니다. 화면 크기는 15.6형으로 1920x1080 풀 HD 해상도와 LED 백라이트를 장착해서 넓은 작업 환경과 고화질의 생생한 화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SRS PC 사운드 스피커 탑재로 실제와 같은 뛰어난 사운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는 인텔 3세대 아이비 브릿지 i5 3210M 프로세서를 탑재했는데요. 소비 전력은 줄어들고 성능은 쭉 향상되었습니다. 그래픽은 내장형인 인텔 HD 4000 그래픽 칩셋과 외장형인 엔비디아 지포스 GT630M GDDR3 2GB를 주열 장착했고 옵티머스 기수도 지원합니다. 노트북에서도 뛰어난 3D 성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문서 작성이나 인터넷 등 고성능이 필요하지 않을 땐 내장 그래픽으로 작동해서 전력 효율도 뛰어납니다. 메모리는 넉넉한 4GB이며 하드디스크는 500GB 용량을 지원하는데요. 스토리지를 추가할 수 있는 멀티 부스트까지 제공해서 SSD나 HDD를 추가로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 또한 매우 뛰어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MSI A617 i5 프로젝트 MX는 다양한 포트를 지원하는데요. USB 2.0보다 10배 빠른 USB 3.0 포트, HDMI 단자 등을 기본 탑재했습니다. 또한 인텔 캐니언 피크 무선랭과 블루투스 4.0을 지원해서 빠른 네트워크 환경과 다양한 모바일 기기와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멀티터치 패드로 손쉬운 조작이 가능하고 MSI만의 기술인 S바를 제공해서 편리한 컴퓨팅 라이프를 제공합니다. 또한 6셀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해서 더긴 사용 시간을 제공해줍니다. 지금까지 MSI A617 i5 프로젝트 MX를 살펴봤는데요. 가격이면 가격, 성능이면 성능. 정말 뭐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9월 표준 노트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